기존의 상급단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TIPS 운영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년 이맘때 저희가 스케트 전담 부서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기업당 한 15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. 연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.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역량을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성과로 치면 CS2023에서 그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,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바로 TIPS 출신이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TIPS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딥테크 기업들, 또 미래 대한민국의 기술산업을 견인할 기업들이 많이 인큐베이팅 되고 있다. 이 공간은 베이스캠프입니다. TIPS 운영사 대표님들 그리고 선정 기업 대표님들. 감사합니다.